목판은 최초의 인쇄 수단이면서 근대까지 가장 널리 활용되었던 인쇄 방식으로 목판의 제작은 목재를 고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목판 제작에 사용되는 나무는 적당히 단단해 각자, 즉 글이나 그림을 새기기에 용이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산벚나무 등이 주로 이용되었다. 생장이 멈추는 가을과 이른 봄 사이에 벌채된 나무는 적당한 길이로 토막내어 1년에서 2년 정도 따로 보관하는데 뒤틀림과 쪼개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결삭히기라고 한다. 결삭히기가 끝난 나무는 목판 제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과정에 들어간다. 바로 소금물에 삶아 진액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제거되어 목판으로 제작한 이후 오래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잘 삶아진 나무는 수금기가 묻은 채로 짧게는 1년에서 3년까지의 건조 과정을 거친다. 건조가 끝나면 나무 속의 수분 분포가 균일해져 갈라짐이 최소화되고 짠 기운이 병충해를 막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조상들의 지혜가 이 나뭇결에 녹아든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렇게 채취된 나무를 경판 크기로 자르고 판결을 고르게 다듬은 후 판면끼리 부딪히거나 휘는 것을 방지하고 이동 및 보관의 편의를 위한 손잡이인 마구리를 단다. 목판은 최초의 인쇄 수단이면서 근대까지 가장 널리 활용되었던 인쇄 방식으로 목판의 제작은 목재를 고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목판 제작에 사용되는 나무는 적당히 단단해 각자, 즉 글이나 그림을 새기기에 용이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산벚나무 등이 주로 이용되었다. 생장이 멈추는 가을과 이른 봄